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울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지가 않다. 사람은 여러분이 유전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를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막 그거를 우리가 행복 물질, 그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모든 사람의 뇌세포 안에 다 깔려 있어요. 행복 물질. 자, 여러분이 행복 물질 중에 한 가지를 배우셨는데, 두 가지를 배우셨어. 우리가 기뻐야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물질은 엔도르핀입니다. 우리 뇌세포 속에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유전자가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가 기뻐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할 수 있는 행복 물질,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물질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 행복 물질. 첫째,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기쁨을 줍니다. 기쁨.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평안하게 해주고 긍정적이 되게 해주고 아주 희망을 갖게 해주는 세로토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기쁘고 평안하다.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죠? 기쁘고 행복한데 아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럼 별로.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합니다.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뭐 불면증이죠. 그 다음에 이 CCK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옛날에는 십이지장에서만 생산된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뇌세포 속에서도 CCK가 생산돼서 이 CCK가 생산이 돼야 우리가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으로 만족해. 뭐 남편이 돈 못 벌면 내가 조금 벌면 되지 뭐. 나는 우리 남편에게 만족해. 그럴 때는 저 CCK가 나오면 그렇게 돼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 별 만족한 거 만족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만은
돈 뭐, 우리 남편이 키가 좀 작아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우리 남편에게 마음 좋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하면 이런 행복 물질들이 나와요. 나와서 만족하게 돼 있어요. 만족하게. 예. 네. 만족하게.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사랑이란 거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족하게. 만족하게. 저는 옛날에 큰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그 잘 살았어요. 바다도 다 보이고, 벤츠를 두 대씩이나 구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구리 차 타고 댕길 바에는 뭐요? 죽어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방에서, 10년이 넘은 차 타고, 400만원 밖에 안 된대요. 차 타고. 근데 참 제가 그, 우리 집 사람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새 차를 사자고 안 그러는 게 참 기특해. 네. 참, 네. 그 뭐, 차는 다른 거 사면 살 수 있어요. 뭐, 되게 좋은 차는 못 사더라도. 근데, 지금 있는 차 가지고 전혀 불만을, 그냥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만족해. 만족해요. 진짜 만족해. 참. 그래서 맨날 훈육하고 야단치고 그래도 저도 만족해요. 그 행복의 이 만족이란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불만스러우면 아무리 기쁘고 뭐 평안하고 해도 만족이 안 되면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고 하면 제가 옛날에 그 벤츠 뭐 큰 집에 수영장 딸리고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살았을 때는 그때 이제 뭐 돈을 잘 버니까 뭐 투자를 해야 돼. 그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했지만은 누구한테 헷가닥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해. 아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계공들이, 시계 수리공들이 쓰는 그, 눈에 탁 끼고 보면 돋보기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탁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쫙 보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색깔이 참 중요해요, 다이아몬드는. 흠하고 색깔이. 예. 네. 근데,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제가 잘 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한국,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온 부인이 와,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 딱 보니까 탁 이렇게 돌릴 때 햇빛이 탁 반사되면서 그 색깔이 쫙 나와요. 그때 이제 아주 비싼 색깔이에요. 그런 모양도 아주 멋있고 크고 이거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그 다이아 참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더니 이래요. 만족하지 않대. 만족하지 않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적어도 일곱 캐럿은 돼야 되는데 다섯 캐럿밖에 안 된다. 다섯 캐럿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 사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랑을 받아도 내가 행복,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죠, 그렇죠? 에너지란 것을 받아야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생기, 생명 에너지인데 그걸 받으면 내가 그때부터 나 같은 인간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구나.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받고 있을 때,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알면, 나는 이제 생명을 가졌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졌다. 그럼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뭐예요? 돈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파트, 20평짜리 집에 살아도 만족해. 그래서 만족. 그래서 참 이 만족감이 행복에 참 중요합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1, 2, 3, 4. 다섯 번째가 어떤 물질이냐 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물질이 참 좋은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은 사람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 사람을 좀 흥분시킵니다. 이야! 그 사람을 펄쩍펄쩍 뛰게 하고, 어떻게? 춤도 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 2002년도 월드컵 때, 야, 우리 한국 국민들 진짜 도파민 많이 나왔습니다. 참, 그때는 나라가 정말 행복했는데, 그렇죠? 참, 그때가 그리워요. 요즘은 온 세계적으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너무 짜증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신났어.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신나는 때였어요. 그런 때가 계속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도파민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래가지고, 펄쩍펄쩍 뛰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좋으면 이제 이렇게 돼. 로맨틱해져. 여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 도파민 아 도파민 뭐라 그럴까 흥분 흥분 좋아요 로망 자 이제 대충 이 정도 되면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도파민까지 가면 행복하죠. 행복한데 하나님이 요 도파민 수준보다 더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도파민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놨어요. 그 물질이 뭐냐? 여섯 번째. 이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옥시토신.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 이제 이 자궁에서 이 아기를 낳을 때 자궁 수축하게 하는 물질인데 이게 뇌에서 생산되면 이 행복감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탁 나오면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아 이제 내가 이 행복을 맛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극치의 행복감, 최고의 행복감, 극치감. 이게 이런 물질이 우리의 뇌세포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켜주면 우리는 너무 너무 행복한 거. 예. 예. 자, 그 즉 극치감 또는 일체감이라고 부른다. 일체감. 일체감. 하나가 되었다. 이제 이 옥시토신의 행복감, 일체감, 극치감은 여성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언제냐면 요즘은 그거 잘 경험을 못 해요. 이제 그 아기 낳을 때, 그것도 이제 첫 아기를 이제 낳을 때, 첫 아기 낳을 때는 진통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진통이 뭐 한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와서 막 진땀 흘리고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 할 때 그 순간 그 아기를 탁 그 뭐예요? 예, 가슴에 끌어안는 그 순간은 뭐 다른 각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예, 그 행복. 예, 그때 느끼는 일체감. 그 아기도 하나의 인간이고 이 엄마도 하나의 인간이지만. 인간이지만 너는
그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날 때는 행복 안 해요. 왜? 그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란 에너지가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 다른 개체이지만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뭐야? 너야. 이렇게 되어서 그걸 느낄 때 그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바로 극치감, 이체감. 이 이상은 더 뭐요? 없어. 그래서 이 일체감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게 되리라. 완전히 일체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 둘은 극치의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구나. 이런 것을 다 느낄 때 이제 그때의 행복이 바로 도파민. 그래서 하나님과 나도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것을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물질을 생산할 수도 있는 유전자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행복 물질을 이렇게 생산하면 하면서 저 생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저 행복 물질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 거죠. 자, 우울증일 때는 저런 물질들이 다 안 나와. 다 안 나와. 유전자를 다 꺼버린 거야. 그건 결국 뭐예요? 왜 어떤 사람은 켜지고 어떤 사람은 꺼지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저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고 올라갔더니 저 꼭대기에서 난리가 났어. 두 분이 뭐 난리 났어. 뭐 너무 행복한 모양이야. 그래서 보니까 이웃을 즐겁게 시간에 지금 나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틀리고 틀려도 재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사랑을 근데 그런 것은 틀려도 재밌고 뭐 안 틀려도 재밌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행복 물질들이 잘 생산이 돼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가 있을 때요? 사랑이 있을 때요. 사랑이 없으면 법적으로 부부라도 뭐 그러니까 너는 내고 나는 나다. 그때는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랑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젊을 때는 남편이 힘도 있고 뭐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
남자가 더 빨리 늙어요, 주로. 그래서 더 빨리 골골해. 그러면 그제서야 할망구가 이제 남편 이제 소리도 못 치고 이제 때릴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간때미가 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왼수야. 그 일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끝에 가서 왼수가 돼버렸다. 참. 참 슬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참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유전자 지도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 네.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라면, 유전자 지도라면,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치.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을 지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위치가 있어요. 왜 위치가 있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3개. 근데 염색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뭉치. 실뭉치는 바로 뭐 뭉치다? 유전자 뭉치지. 네. 자, 그래서 이제 23개 염색체 번호를 붙여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번호는 어떻게 붙였냐? 키 순서대로 붙인 거예요. 자, 1번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그냥 편의상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키가 제일 커요. 2번은 조금 작고, 그렇죠? 3번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쭉 내려갈수록 키가 점점 작아지고, 여기 보면 이제 22번 그러면 아주 작죠, 키가. 그 다음에 23번은 X염색체와 Y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염색체마다 각각 다른 유전자들이 탁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17번 염색체를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P53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활성산소도 생산되고,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를 자꾸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되려고 할 때, 이 종양 억제 단백질, 예.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면 어지간해서는 그 세포가 암세포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암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은 저 종양 억제 물질이 어떻게 부지런히 생산되는 사람. 또, 암에 걸렸더라도 저 종양 억제 물질이 다시, 저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요. 여기 이제 유방암이다 그랬는데, BRCA, BRCA1. 이게 무슨 물질이냐면, 유방, 정상적으로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속에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서 살지라도 저 유전자만 잘 켜지면 아무 병도 뭐예요? 안 걸리도록 해놨고 또 걸렸더라도 내가 새롭게 다시 생기를 선택하면 사랑을 선택하면 예 선택하면 다시 예, 유전자가 회복돼서 낫도록 다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병 안 걸렸을 때는 안 걸리도록 딱 돼 있고 그렇죠? 또 병 걸려도 어떻게 낫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8번 염색체에서 여기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뭐에 걸려요? 췌장암에 걸려. 예, 네. 췌장암. 네. 22번에서 여기 유전자 꺼져버리면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네, 동맥경화라는 질병은 여기 19번 염색체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여러분 다 비만. 뭐 당뇨병, 녹내장, 전립선암, 알츠하이머병, 뭐 대장암, 폐암 이게 다 이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다 낫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 그래서 이 참 힘.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엇을 항상 마음속에 둬야 돼? 생명.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항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봄이 아이고 꽃이 지금 두 개가 폈어요. 예 내일 아침 되면 세 개가 되겠고 예 이제 좀 한 3, 4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활짝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꽃이 필 때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꽃 폈다 그러지 말고, 야 생명이 왔다. 뭐가 맞으니까? 기본 여건이 맞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마음 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래서 꽃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참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이제 다음 달 이제 꼭 한 달만 있으면 저 우리 맞은편이에요. 벚꽃이 꽉 펴요. 그러게 이 벚꽃 터내래 막 멋있어. 근데 참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특히 우울증이든 암이든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꽃을 계속 보고 이쁘다 참 이쁘다라고. 얘기해야 돼. 아, 참 이쁘다. 그래서 어떻게 뭐든 맡아보고, 벚꽃 향기도요, 참 은은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 우리 앞마당에,
그 가지가 쭉 쳐져가지고 하면 이 가지도 않고 하다 보면 막 좋아요. 그러니까 꽃도 이쁘기도 하고 뭐예요? 향기도 좋고. 그러면 진선미 아름다움이 그 속에 힘이 들어와서 이 행복 물질들을 생산한 유전자를 다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지게. 동시에 여러분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그 T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도 다 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 마음이 평화로울 때 또,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럴 때, 유전자가 다 켜져서 여러분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이라는 계절은 정말 뉴 스타트의 계절이야. 왜? 봄에는 무엇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봄, 영어로는 뭐라 그래, 봄을? 예, 스프링이라 그래요, 스프링. 예. 스프링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 샘물을 스프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샘물이 땅속에서 뽀록뽀록뽀록뽀록 샘물 솟아나면 그것도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난데없이 봄이에요. 봄. 이 봄이 뭐요? 그 봄은 보다의 명사야. 보는 것이야. 뭘 본다는 말이요? 생명을 본다는 말. 봄이라는 명칭은 생명을 중심으로 지어진 명칭이에요. 이 봄철은 우리가 생명을 본다. 맞아. 우리가 꽃을 봐도 결국 뭘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왜? 생명이 와야 꽃이 피니까.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봄이, 곧 이제 봄이 오는데, 여러분, 작년에는 벚꽃이 꽤 일찍 폈어요. 보통 4월 15일 이후에 피는데, 작년에는 4월 초에 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올해도 잘하면, 올해 잘하면, 다음 2부 세미나 때 필 것 같아요. 2부 세미나 잘하면. 아니다. 2부 세미나 아니야. 다음 251기가 돼야 필겠구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상구의 내 세포에 이상구가 행복하라고, 그리고 유전자도 켜져서, 면역력도 올 봄에는 더 강해지라고. 그래서, 그 이쁜 꽃을 피워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면서 이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행복물질을 많이 생산돼서 이상구가 행복하면서 동시에 면역력도 뭐예요? 더 강해지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봄이라는 계절을 만들어놨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꽃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거는 엄마의 마음과 꼭 같아.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아기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아기가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참 그것들 웃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 아기도 웃는 것만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웃게 하면 아기가 웃어요. 그러면 아기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강의는 안 들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웃겨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 깍꿍이라 그래. 그 저는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깍꿍. 하나님은 제가 80이 돼도 깍꿍을 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깍꿍 같은 것을 못 느끼는 것을 늙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꽃을 피워가지고 열심히 나한테 깍꿍한데 나는 뭐예요? 그런 거다. 그런 거는 내 나이에 안 어울립니다. 그게 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라. 내가 깍꿍하거든. 네가 80이고 90이라도 뭐예요? 좀 깍꿍하거든. 한번 웃어봐라. 아, 꽃으로. 아, 이쁘다. 네. 그럴 때 누구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도 행복한 거지. 그럴 때 하나님도 함께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다 이 말이야. 뭐 주여 뭐 이게 아니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는 거, 잘못 인식시키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자연이고, 그래서 뭐, 요세미터 폭포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진을 봐도 어떻게, 와, 그럼 행복 물질들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만들었어. 예.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해 내는 유전자를 켜서 제발 우울하지 않고 그렇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병에 걸려도 병이 날 수 있도록 암에 걸려도 암이 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려도 우울증이 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선택이다 이 말이야. 선택. 그래서 야 선택하자. 그런데 이 악령들은 그 선택을 자꾸만 방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제가 이제
그 유교 사변, 유교 사변이 1950년 네, 났어요. 저는 194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사변이 났을 때는 저는 7살이었어요. 야, 그때 대한민국 정말 비참했습니다. 저기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낙동강만 이제 건너면 다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부산에는 막 전국 각지 특히 서울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와가지고 막 길바닥에서도 자고 막 그런 막 비참한 때였어. 자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막 너무 너무 힘든 때였어. 그 제가 이제 7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뭘 하셨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국제시장 여러분 알죠? 부산에 제일 큰 시장 국제시장이야. 그 국제시장에 새벽에 일찍 나가면 물건을 아주 여러 가지 물건을 싸게 사요. 그 뭐 칫솔, 뭐 머리 빗는 빗, 뭐 머리핀, 뭐 뭐 이런 잡다한 거를 물건을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재기 에 싸가지고 이구 댕기면서 집집마다 뭐요 방문 판매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뭐 하여튼 막 형편없어요.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이 나가시면 나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럼 하루 종일 어머니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버렸다. 그래서 절지의 상구는 뭐가 돼 버렸어? 고아가 돼 버렸어. 사실상 고아 같았어. 왜 엄마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밥은 누가 해줬냐고 하면 그때는요 시골에서 너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시골에서는 다 막 굶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굶는 집에 이제 그 이제 식구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딸들을 어떻게 도시에 그냥 그 집에 그냥 줘버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런 이제 뭐 누나면 누나지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만 그 열 뭐 나이 대봐 12살 13살 걔가 이제 밥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누나 시집 보내주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정말 가족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못 보니까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을 사랑할까 나까 하는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어린 7살 난 아들이 그 상황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아주 뭐예요? 그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게 이제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래서 많이들 속아요. 그래가지고 아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우울증이 탁 걸려가지고 밥도 밥맛도 없고. 뭐 그때 막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 보면 막 너무 너무 부러웠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막 우울증 깊이 걸렸을 거거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어떻게 났냐 하면 아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이 나려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라 해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얘가 뭐를 깨달아야 돼? 응?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 얘도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이 쌍둥이들을 둘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데, 쟤는 엄마가 아파서 아침밥을 한 열흘 이상을 못 해주니까 엄마 꾀병 알았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 악령을 선택한 거지. 그럼 그 선택이 탁 바뀌어야 돼. 그렇죠?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 아, 깨달음이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잖아도 몸이 약한 아이가 진짜로 심각했어. 근데 어느 날 밤, 어느 날 밤, 그때가 아마 한 12월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다가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추워. 추운데 워낙 졸리니까 깨서 이불을 당겨서 다시 덮고 자면 좋은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아 춥다 그러면서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는데 이불이 저절로 쏙 올라오더니 그 이불이 나를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자면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이게 꿈인가?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나를 덮어주네? 재밌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불을 꺼다 덮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아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자면서 이게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진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꿈인 줄. 그래서 엄마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이불을 탁 덥더니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쓰다도 볼도 만져주고 이게 누굴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갑자기 그 흐느끼는 소리 하는 그러면서 저 뺨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뭐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볼을 만지고 들여다보면서 눈물 방울이 한 방울 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켰어. 그때는 그 전쟁 때라 이렇게 철저히 소등을 해야 돼. 불 탁 꺼야 돼.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면 불, 그 담요를 갖다가, 그래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폭격당하지 않으려고. 참, 아, 참 겁난 때였어,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크, 여러분.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해. 크,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 순간에 막, 엄마가 나를 사랑해 하는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이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쫙 켜졌어. 그래가지고 한 순간에 유전자가 딱 켜져가지고 와. 근데도 막 너무너무 졸려. 그 당시에 얼마나 어릴 때 엄마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 그래서 또 골아떨어졌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일찍 나가셨어. 근데 그날부터 상구는 더 이상 울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엄마가 뭐, 이제는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저 엄마도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고, 또 엄마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러나 누구가 사랑하고 있어요? 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존재하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딱 깨닫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거를 다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지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는, 봄이 와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죠. 다 들꽃, 쬐끄만 꽃이 하나 펴도 거기서도 생명이 보이고. 아, 그리고 봄에 그 꽃향기가 참 4월달에 내기 참 좋아요. 꽃향기, 설악산도 쳐다보면 연두색, 그렇죠. 잎사귀가 착 싹이 나면서 색깔이 막 끝내줘요. 보면서. 그때는 이런 화백님들은 그래가지고,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사랑.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옛날에는 생각 못했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참, 그동안의 나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로잡고 있던 존재는 그 내가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아니라 누구였구나? 악령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령하고 공감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하겠어. 그때 성령께서 고맙다. 나를 선택해줘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악령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